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금부터 신랑 송격훈과 신부 김순신양의 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흥 신촌마을에서 흥겨운 잔치가 열렸습니다. 곱게 단장한 신부와 늠름한 신랑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온 동네 주민들도 어깨춤이 절로. 마을에서 소문난 사랑꾼 부부의 리마인드 결혼식, 그 즐거운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른 아침부터 설렘으로 가득한 이곳은 고흥 포두면 신촌마을인데요. 한적했던 마을이 들썩이는 이유는 오늘 이곳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랍니다. 잔칫날엔 푸짐한 음식도 필수일 텐데요. 날이 날인 만큼 정성을 듬뿍 담은 음식 준비로 주방이 분주합니다. 오늘 우리 마을에서 리마인드 홀릴 잔치가 있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부부의 연을 맺은 지 어느덧 반백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금슬이 좋은 부부를 위해서 마을에서 리마인드 홀례를 준비한 건데요. 따로 예식장을 잡고 하는 보통의 결혼식과는 달리 마을 앞마당에서 전통 홀례를 치른다고 하니 온 동네 주민들 총출동할 만합니다. 신랑 신부분이 새롭게 또 다시 리마인드 웨딩을 하시는 만큼 좀 더 앞으로 남은 생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마을에 이렇게 이런 진백내 주스 갖고 이거 이 아름다운 고전 전통 홀례를 한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고맙고 영광스럽고 그러죠. 너무 감사하죠.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오늘 식을 올릴 신부 김순심 씨입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니 이제야 비로소 실감이 나는데요. 좋기는 좋은데 그냥 마음이 떨려 죽겠네. 신랑 신부가 꽃단장이 한창인 동안 행사장에서는 홀례상 차리기에 바쁩니다. 나쁜 기운을 쫓는다는 팥은 물론 장수와 다산을 뜻하는 밤과 대추까지. 이 상차림에는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의미가 가득 담겨 있는데요. 홀례상은 그 어른들한테도 알리고 마을 분들한테도 알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에 고하는 의례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그다음에 장수하고 번성하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과일과 곡식으로 상을 차립니다. 감동이에요, 감동. 저도 이런 그 홀례를 본 적이 없어서 신식 예식만 봤었는데 이번에 마을대학 그 이제 도움으로 같이 하게 됐는데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즐거워하시고 참석을 이렇게 잘해 주실 줄은 알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부터 신랑 송격훈과 신부 김순신양의 홀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점촉입니다. 신랑 신부의 아는주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초에 불을 밝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제도 있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풍경을 많이 보고 또 자랐고 그랬는데 이제 저 네 어렸을 때 보고 그 뒤로부터 많이 못 봤어요 이것을.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걸 하니까 우리 마을을 또 빛나고. 그 드라마에서만 보다가 그래도 직접 우리 마을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주연이 되셔가지고 홀례를 올리시는 거 보니까 그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님 같고 아버님 같고 그래갖고 너무 뿌듯합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 좀 마음이 좀 뭉클하고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이런 행사가 있어서 생각지 않게 또 우리 마을에서 잔치를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55년 전, 100년 가약을 맺은 부부는 그동안 세 남매를 낳아 기르며 기쁠 때나 슬플 때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함께해온 오랜 시간, 100년의 약속이 바래질 만도 하건만 부부는 여전히 알콩달콩 남다른 금슬을 자랑해왔는데요. 이 자리는 그동안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온 서로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우리 아들 딸 오고 치과 집변에서 오고 그 가운데 결혼식 실에서 기분이 좋아.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요. 그것도 그때는 뭐 이런 택도 없어 사람도 없고 쬐깐해서 계란도 해고 그랬는데 그게 그놈이 다 행복은 아주 왕이지. 너무, 너무 행복하고 내가 누가 이런 날이 있냐. 그렇게 진짜 고마워. 혼례는 끝났지만 잔치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잔치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냈는데요. 잔치집에 와서 잔치 음식을 맛있게 먹고 가는 것도 예의라고 하죠. 더욱이 인심 좋은 신촌마을에서 여럿이 어울려 먹으니 오늘따라 식욕이 더 돋습니다. 지금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서로 둘이 오송도송 그렇게 그냥 행복하게 그냥 잘 살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진짜 100세까지 두 분이 항시 건강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 세상을 만들 때 더 행복하게 살겠죠. 지금처럼요. 지금 마을에서 거의 60년 가까이 이제 사시는데 우리 오늘 그 이미 새신랑 새신부지만은 자식들도 와가지고 우리 아들 딸도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즐기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20년 30년 더 나중에 또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네. 슬픈 일은 나누면 반이 되고 행복한 일은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된다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욱 의미 있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됐는데요. 100년 해로를 약속하고 서로 아끼며 살아온 송기호, 김순심 부부. 앞으로도 지금처럼 알콩달콩 살아가며 건강하시고요. 신촌마을 주민들도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느낄 수 있는 곳,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이웃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봄의 정원을 소개합니다. 울산의 봄을 만나는 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생태도시, 이 정원도시 울산답게 이 민간정원을 찾아왔는데요. 이 입구부터 범상치하는 이곳은요, 울산의 민간정원이라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울주군 두동면에 위치한 이곳은 탁 트인 시원한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산 중턱에 자리한 울산시 제4호 민간정원입니다. 508제곱미터 규모의 정원에 221종의 다양한 종류의 수목과 화초류가 식재돼 있는데요. 입구에 들어서자 귀여운 항아리들이 박희진 리포터를 맞이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네. 너무 푸릇푸릇하고 뭐 부동부동하고 너무 자연 그 자체인 것 같은데요. 이곳이 더 많이 푸르졌어요. 네, 네, 맞아요. 이곳이 지금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작년 11월에 저희가 민간정원 4호로 등록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꾼 지는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저는 이제 꽃과 나무를 잘 몰라서 네. 어, 그냥 푸른 건 나무고 뭐 분홍색은 꽃이고 이런 것 같은데요. 어떤 종류가 있는 거죠? 저희 집은 대표적으로 야생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꽃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이 지금 푸른 초록인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가 다 꽃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피어날 때가 되면 몸집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또 이 아이가 지고 나면 옆에 조그맣게 웅크리고 있던 아이가 또 많이 커지고 그래서 꽃들이 4계절 아니 5계절 요즘 7계절이라고도 하는데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합니다. 정원지기 황경숙 대표와 함께 정원을 둘러보며 설명을 들어보는데요. 요 아이는 숲같이 생겼는데 구슬초예요. 구슬초. 저희, 예, 저희는 꽃차주 재료로 많이 쓰이는 아~ 예, 네. 그런 아이들이기도 하고 보이고 아~ 키가 큰 아이, 네. 작은 아이들이 다 섞여서 다양한 아~ 꽃들이 피어나거든요. 민간 정원으로 등록이 되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책임감을 조금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더 예쁘게 가꿔야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면 실망하지 않게 하려면 막 이런 부담감도 사실 느끼기는 한데 사실 제가 시골 들어오게 된 계기가 꽃이 너무 좋아서 들어오고 꽃을 가꾸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좀 행복한 좀 필요함도 느끼고 있기는 해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계절마다 오색 풍경을 선보이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정원을 가꿔가는 중입니다. 황경숙 정원지기는 타샤의 정원이라는 책을 보며 정원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다는데요. 정원에서 사람들의 싱그러운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찾아온 걸까요?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거워요.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저요? 이거 수업하러 왔어요. 너무 이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게 됐는데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딱 보면 아 얘는 4월부터 폈는데 얘는 7월부터 피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 집에서는 햇빛이 하루에 몇 시간 들어오고 이 집은 하루에 몇 시간 들어오면 다시 우리가 역수입을 하고 이곳에서는 꽃과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정원 관련 수업이 열리고 있습니다. 얘도 키가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은 봄꽃을 심는 가드닝 수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갈을 깔고 흙을 덮고 고운 색의 야생화를 옮겨 심습니다. 따사로운 봄에 이런 예쁜 화분 집에 하나 두면 집안 분위기가 절로 환해지겠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은 이게 바로 식멍, 식물멍이라고요. 네, 오늘은 제가 직접 가드닝을 한번 해봤는데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따라라라따. 이 진짜 자연 속에서 뭔가 흙과 이 꽃들을 직접 만지니까 힐링이 따로 필요 없다? 그런 느낌? 나 힐링 중. 수업을 매주 한 번씩 하는데 매일 하고 싶어요. 아, 힐링이 직접? 되죠. 이 민간 정원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죠. 정신적으로도. 들어오는 순간부터 힐링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이 푸르름, 이 자연 자체가 너무 좋아요. 가드닝 후엔 따스한 봄볕 아래에서 향기로운 꽃이 한 잔 어떠세요? 봄. 봄 냄새. 짠. 달콤한 꽃이 한 잔에 온몸 가득 봄이 스며드는데요. 푸른 정원에서 느끼는 여유, 이게 바로 행복이죠. 와, 오늘 제가 이렇게 봄을 먹은 느낌이 정말 물씬 나는데요. 그러면 이 민간 정원, 이렇게 사장님이 지금 가꾸고 계신 민간 정원을 앞으로 어떻게 갖고 나가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품종들을 이제 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쁘지 않는 꽃이 없다라는 것처럼 이 꽃도 이쁘고 저 꽃도 이쁘고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오셔서 아, 너무 행복해 해주시고 이런 걸 보면 제가 더 뿌듯하거든요. 더 행복하고 제가 더 힐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 민간 정원을 찾았습니다. 아파트와 회색빛 고층 건물들 사이에 눈에 띄는 녹색 공간 보이시죠? 이곳은 지난 7일에 제6호 민간 정원으로 등록된 곳인데요. 저는 이 최근에 지정된 신상 민간 정원에 나왔는데요. 여기는 도심 한가운데에서 이 정원을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러 가실까요? 이곳은 원래 사람이 살던 주택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은 세월에 허물어졌지만 주택 마당에서 가꾸었던 정원은 그대로 남겨두었죠. 특이한 건 이 정원의 꽃과 나무는 모두 씨앗부터 정성 들여 키운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이곳을 가꾼 정원지기 정선숙 대표를 만나볼까요? 와,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이 정원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곳에 30년을 살았습니다. 30년을 살면서 나무를 씨앗을 채취해서 발아해서 성모까지 되게 간 세월이 30년이라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소중한 장소이고 나무와 대화하고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은 농장에 가서 풀을 뽑거나 나무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 정원의 면적은 242제곱미터. 여기엔 35종의 수목과 200여 종의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은데요. 이곳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냥 저는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어우러져서 일부러 뭔가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했던 게 아니었고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새로운 식물이 생기면 사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꽉 차버린 거죠.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을 눈을 돌려도 다 즐겁고 어느 한 구석구석마다 다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산 시민들이 이제 민간정원 6호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시면 오아시스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막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도심 속 오아시스를 만들고 싶었다는 정선숙 대표 덕에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도심 가까이에서 자연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네요. 오늘 저와 함께 본 민간정원은 어떠셨나요? 이렇게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다니 너무나도 힐링되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봄날, 이번 주말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인들과 함께 민간정원을 즐기러 오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울산에서 더 많은 민간정원이 생겨나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터전이 됐으면 좋겠네요. 가까운 민간정원으로 힐링하러 가시길 추천합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와, 언제 찾아도 이 할미 바위, 할아버지 바위가 정겹게 반겨주는 이곳은 안면도 꽃해수욕장인데요. 지금 이 안면도 일대가 꽃으로 물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꽃인지 저랑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땅에서는 다채로운 빛깔의 튤립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바다에서는 아리꽉찬 꽃게가 우리를 유혹하는 곳, 태안은 지금 꽃들의 천국입니다. 반가운 봄비가 내리는 날,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찾았습니다. 꽃들도 촉촉하게 물기를 머금어 더욱 고운 자태를 뽐내는데요. 이곳은 지금 2023 태안세계 튤립꽃 박람회 좀비가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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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뭐 계신 거예요? 그 관람객들 안전을 위해서 조금 이제 점검차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니, 네.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두 예리한 눈으로 꼼꼼하게 확인하러 왔거든요. 준비 잘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되게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하시죠. 네. 태안세계 튤립꽃 박람회는 매년 3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봄축제인데요. 작년 가을부터 농민들이 손수 꽃을 심고 가꾸며 축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벌써 많이 자랐다. 이건 튤립이 아닌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알리움이라고 해서 이제 동그랗고 약간 솜사탕 느낌이 많이 나죠. 튤립만 있는 게 아니구나. 어머, 엄마 강아지 새끼 강아지인가 보다. 그쵸? 저는 아빠라고 하는데. 마치 박람회장을 뛰어다니는 듯 꽃으로 뒤덮인 강아지들이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잠깐만요. 저 아빠 강아지 꽃이 좀 촘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너무 비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꽃이 햇빛이 뜨면 활짝 피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간을 채워줘요. 그래서 저런 이제 부분 다 채워줘서 나중에는 샛노랗게 아주 그냥. 그래요? 샛노랄 때 다시 보고 싶다. 초대형 공작새 두 마리도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데요. 공작새의 꼬리 위에는 형형색색의 수많은 꽃들로 채워지면서 또 하나의 볼거리를 선물해준다고 합니다. 이번엔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거대한 성이 반겨줍니다. 여기는 궁전인가 봐요. 오늘은 이 꽃나라 왕비 한번 돼볼까 봐요. 왕비님 어서 오십시오. 위풍당당한 성벽 또한 온통 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성 위로 오르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우와. 드넓은 광장에 다채로운 색상의 튤립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거대한 카펫 문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왕비님을 위해 준비한 카펫입니다. 어머, 감동이에요. 튤립 카펫. 어떻게 제가 여기를 우아하게 거닐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네. 네. 흐린 날씨가 튤립의 화려한 색상을 돋보이게 해 색다른 온치를 자아냅니다. 이야, 진짜
진짜 이거 튤립 만개했을 때 카펫트가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한 달 내내 만개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에? 그게 가능해요? 먼저 피고 진 것들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늦게 피는 품종들이 색깔이 바뀌면서 다른 카펫트가 펼쳐집니다. 어머, 죽었네요? 아유, 놀랐어. 이번엔 박람회장의 필수 코스, 풍차 전망대에 올라봅니다. 어머, 이렇게 넓었구나. 이제 단일 품종으로 치러지는 꽃 행사 중에서는 저희가 아마 제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축구장 16개 정도? 아니, 그러면은 그 넓은 곳을 지금 꽃으로 가득 채우시려고 엄청난 준비를 그렇죠. 하고 계시겠네요. 드넓은 공간 곳곳에서는 마무리 꽃 심기 작업이 한창인데요. 궂은 날씨에 몸은 고되지만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힘들어도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꽃박람회가 된다 그러니까 좋지요. 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저 일 좀 해요. 아이고, 도와주시면 좋지요. 어떻게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이쪽을 심으면 안 돼. 이쪽으로 오셔야 돼. 아, 이쪽으로 가야 돼요?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노란색 펜지를 심어보는데요. 이 줄을 맞춰 하나하나 심어나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는 언제부터 작업하신 거예요? 이 준비는 작년 11월 달부터 준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겨울에, 한겨울에 칼바람 맞으면서 심으신 거예요? 그렇죠. 저 솔직히 꽃 볼 줄만 알았지 이렇게 심어본 건 처음이거든요. 이거 잠깐 했는데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몸은 힘든데 그런데 꽃을 보니까 기분은 좋아요. 농민들의 각별한 정성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꽃밭이 어느새 완성됐습니다. 아까 오늘 이렇게 미리 한 바퀴 쭉 둘러보니까요. 진짜 준비를 꼼꼼히 하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준비하기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관람객들이 많이 와서 좀 기쁜 마음 한가득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저도 개장하면 꼭 다시 와서 네. 이 만개한 튤립도 보고요. 또 네. 행복함을 가득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꼭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 보며 눈호강을 했다면 이제 입이 호강할 시간. 태안은 지금 꽃게가 제철인데요. 맛있는 꽃게 요리 맛보러 식당을 찾았습니다. 저는 꽃게찜을 먹으러 왔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다 뭐예요? 저 한정식집 온 거 아니죠? 네, 꽃게찜 드시러 오신 거 맞아요. 와, 아니 그러면 이 김 모락모락 나고 있는 이거 꽃게찜인가 봐요. 열어봐도 되는 거죠, 사장님? 네, 열어보세요. 어? 보물상자를 열듯 뚜껑을 열었는데요. 꽃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장님, 이게 뭐예요? 이거 꽃게 아니잖아요. 예, 꽃게찜 익는 동안에 에피타이저로 예, 먼저 맛보기로 드시라고 준비한 아니, 겁니다. 예. 꽃게 에피타이저로 저거 소고기 아닌가요? 예, 국산 차돌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또 고구마가 유명하니까 네. 예, 고구마도 넣고 근데요, 잠깐만요. 오, 이 향이 오, 너무 좋다. 숲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향인데요? 네, 이게 바로 편백나무 찜기예요. 아, 이게요? 네네. 와, 이거 찜기부터 남다르네요. 은은한 편백향을 머금은 채 맛있게 익은 차돌박이부터 소스에 찍어 맛봅니다. 고기에 스며든 그 편백향에다가 소스의 맛까지 가미가 되니까 메인 요리 먹기 전에 진짜 입맛을 막 돋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오, 이거 오, 되게 맛있다. 이거 꽃게찜 집에서 이런 고기찜까지 잘하시면 어떡해요? 꽃게 안 먹고 다들 고기만 드시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따가 아마 꽃게 드셔보시면 네.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열어볼게요. 우와, 엄청 큰데요, 꽃게가? 알도 엄청 가득한 것 같아요. 예, 지금이 이제 그 암꽃게 철이잖아요. 요 딱지. 딱지에 있는 이 알들, 네. 예, 그냥 드셔도 맛있는데 와, 예, 이렇게 해서 예, 주먹밥 해드시면 더 맛있어요. 이 맛을 네. 아니까 지금 미치겠어요. 꽃게 알을 넣고 만든 주먹밥, 바라만 봐도 침이 고이는데요. 너무 맛있겠다. 어떡하지? 입을 크게 벌려 한 입 가득 주먹밥을 먹어봅니다.
근데 무슨 말이 필요할까, 그죠? 아, 너무 맛있다. 은은한 그 대향과 달달함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사실은 알이 그냥 드시면 좀 팍팍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밥에 넣어서 드시면 그 팍팍함이 좀 가매지는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맛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맛있네요. 너무 맛있는데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꽃게를 맛볼 차례인데요. 이 다리 하나만 들어올려도 살과 알이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딱 잘라주셨는데 뭔가 느낌이요. 닭다리 같아요, 닭다리. 지금 보면은 살도 엄청 실해요. 통통한 게살을 남김없이 발라 숟가락 위에 얹어보는데요. 어느새 소복하게 쌓여 침샘을 자극합니다. 와, 달아요. 너무 달다. 네, 맛있어요. 지금 맛있을 때예요. 잠깐만요. 바로 다음 다리. 역시 게다리는 손으로 잡고 뜯어야 제맛이죠. 팔딱 부리셨죠? 아니, 어쩜 이렇게 나? 비밀이에요. 싱싱해서 그래요. 싱싱해서. 예, 저 꽃게 칠 때 뭐 아무것도 감이 안 하거든요. 예, 아, 근데 어떻게 그 간이 딱 맞죠? 그러게요. 그게 자연의 맛이죠. 예. 너무 맛있는데? 꽃게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꽃게찜. 이 통통한 다리살까지 먹는 즐거움이 한가득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서 먹을 수만 있다면 껍질 째 다 그냥 씹어 먹어버리고 싶어요. 입에서 그냥 녹는다, 녹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꽃게를 찌고 난 육수에 칼국수를 넣어 끓여 먹으면 이 또한 별미라고 합니다. 찜기에다가 뭐 꽃게, 차돌, 야채들 막 찌다 보니까 거기 다 그 물이 떨어진 건데 그 육수를 활용하면 좋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칼국수 드시면서 그 모든 맛을 다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국물의 뽀얀 빛깔 또한 예사롭지 않죠. 과연 어떤 맛인지 확인해 봅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다행입니다. 국물이 너무 좋다. 네, 그래서 그 육수를 버리기가 아까웠어요. 진한 육수 머금은 칼국수는 또 어떤 맛일까요? 말해 뭐해. 쫄깃쫄깃해. 아, 이거 진짜 꽃게 먹고 칼국수 안 먹고 가면 섭할 뻔했어요. 네. 제철 맞은 꽃게를 색다르게 즐기는 꽃게 편백찜. 담백한 게살맛이 일품인데다 남은 육수로 칼국수까지 야무지게 한 상 제대로 즐겼습니다. 오늘 하루 이 태안을 둘러보니까요. 태안은 이 사랑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꽃도 보고 또 맛있는 꽃게까지 먹으면은 사랑이 더 싹 틀 것 같아요. 지금 꽃게나 모든 해산물이 정말 맛있을 때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올 봄에 태안에 꼭 한번 와보세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태안 세계 튤립꽃 박람회. 진한 꽃향기에 마음이 설레고 총천연 세계 빛깔에 눈이 즐거워집니다. 또한 봄바다의 선물 꽃게가 손짓하는 곳. 이 봄이 가기 전에 태안으로 꽃나들이 떠나보세요. 제주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고향 제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아낌없이 베풀었던 제1제주인. 그 사랑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1제주인 공원자의 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제1제주인이 많이 살고 있는 일본 오사카.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바로 제1제주인 공헌자의 밤입니다.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행사.
제주와 제주인에게만 있는 특별한 행사인데요. 바로 고향 제주 발전을 위해 애쓴 제일 제주인을 기억하고 조명하는 행사입니다. 모처럼 오랜만에 고향 사람을 만나니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제주말이 절로 나옵니다. 삼비아지오라! 예예, 삼비아지오라! 밥 먹은 값 쓰게! 인사가 밥 먹은 값 쓰게! 밥 먹읍디가! 부모님들한테 들은 얘기, 그 제주도 사투리 그 말을 하면서 가끔 웃고 있어요. 네. 아유, 참 좋아요. 이렇게 제주 사람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또 제주 옛날 그 사투리 하면 그러니까 제주말 오랜만에 들으니까 기분도 좋고요. 참 반갑습니다. 공헌자의 밤은 말 그대로 제주 발전에 애써온 제일 제주인의 공헌을 재조명하고 그 애틋한 고향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비록 늦었지만 그동안 제일 제주인께서 보여주신 고향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헌자분들이 소개되고 큰 박수를 받았는데요. 가난하고 어목한 세월 속에서 살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온 제일 제주인 1, 2세대. 온갖 핍박과 멸시 속에서도 어렵게 번 돈을 제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기부한 분들입니다. 저도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뭐 60년. 그래서 처음으로 제주도 3월 달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주 도청에서도 많이 희사도 해주시고 우리 할아버지 안재호의 그렇죠. 잔손 손자가 되는 안윤성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어중훈 지사님께서 이런 모험을 가지셔가지고요. 이렇게 같이 오사카에 있는 제주 사람들이 다 같이 모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는 오사카 항과 제주항이 정기 여객선이 든 이 10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오사카에는 제일 제주인의 활동은 제주도를 존재하게 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역임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この願いとともに未来において人々の記憶から消えることなきように今を生きる政治家さんとして事件のことを伝えていく責任があるものと考えており 脈々と 後世に 伝承していく所存でございます。 이날 현장에서는 제일 제주인의 공헌 내용을 담은 영상도 상영됐는데요. 1960년から70년대 在日同胞たちは故国訪問を行いました。 在日チェジュ人たちも開館を建て、水道や電気、電話を引き、道路を整備し、教育基盤を築き、みかん苗木寄贈運動を展開しました。漁村面かしりにも在日チェジュ人たちの功績がたくさん残されています。2015年、故郷訪問キャンペーンでチェジュを訪れた高パクチュン南さん。日本で雨業を営み、やっとの思いで家を持った彼女は、 生活保護も受けられず、廃品を回収し、生計を立てていました。パクチュンランさんの故郷は孫山浦、小鳥です。北信。北信。ああ、いい。かっこいい。たった一人の息子を亡くしてから、一度も故郷へは帰っていないというパクチュンランさん。日本で村の電気施設の推進団をしていたパクチュンランさんは、総務を務め、 自ら 駆け回り寄付金を集めました。先細りの未来であることが寂しいばかりです。異国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결코 잊지 않았던 애틋한 고향 사랑에 사람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고향에 대한 간절하고 순수한 열정이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 오늘 많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참 그 일생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 많았는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 많거든요. 누구의 사진일까요? 한참을 들여다보며 회한에 젖는 듯합니다. 아, 우리 어머니 살아있을 때 이렇게 생활을 했는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소중하게 잘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부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 신촌 침묵에서 제주도에 그 어려운 노인들을 뭐 조금이나 어쩌라도 차라도 한 잔 해 그럼 그런 의미에서 기사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저희들은 제주도의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너무 흐뭇하고 기쁩니다. 많이 기분 좋지요. 제주도에서 입으로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고향에 생각해서 또 여러 가지 하셨던 것을 저희 할아버지를 너무 자랑스럽게도 생각하지만은요, 저도 앞으로 또 제주도에다가 무슨 홍용할 수 있으면 한숨 있도록 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야? 그럼 가고 싶지. 어저께는 아까 가고 싶어서 나. 제주 고향은 언제나 뭐 죽도록 자기 고향인데. 아낌없이 고향을 위해 베풀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는 마음, 그 끈끈한 연대가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샛노란 유채꽃 물결 사이 불쑥 솟아난 무언가. 혹시 눈치채셨어요? 아이쿠, 찾으셨어요? 아유, 솔직히 찾기 어려웠죠? 누가 꽃인지 몰랐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삼척 맹방입니다. 이곳에 올해 4년 만에 유채꽃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CG 아닙니다. 이거 진짜예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예쁘고 향긋한 꽃 구경 가보실까요? 나 잡아봐라. 여러분, 흐드러지게 핀 유채꽃 볼 준비되셨나요? 얼른 호준 리포터 잡고 축제 구경 떠나보자고요. 4년 만에 열린 축제엔 사람들이 가득입니다. 그중에 물론 저도 있었죠. 가장 먼저 어떤 색깔이 떠오르세요? 노란색. 너무 뻔한 질문이었죠? 정답이, 오늘만큼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축제 노래가 빠지면 섭섭하죠. MBC 강원영동 라디오 공개방송도 진행했는데요. 신명나는 노래에 축제장의 열기가 후끈후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삼척 유채꽃 축제는 4년 만에 열렸습니다. 그렇게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맹방 유채꽃 축제가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4년 만에 활짝 핀 노란 유채꽃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편으론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지금 삼척 맹방은 마치 동화 속 세상처럼 노란 꽃길과 파란 바다가 맞닿아 있습니다. 유채꽃이 지기 전 맹방에 꼭 오셔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꽃을 걸어가며 즐기기만 하란 법 있나요? 새로운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차 혹시 자리 있나요?
네, 잘 있네요. 네, 잘 있나요? 아, 그래요? 오우, 야. 아니, 유채꽃밭을 기차로 갈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야, 눈을 돌리면요, 유채꽃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기차를 타고 유채꽃 사이를 달리는 기분은 어떨까요? 기차가 출발했어요. 눈 돌리면 바로 유채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시원한 바람에 실려오는 향기로운 유채꽃 내음 아주 제대로입니다. 저도 타볼 걸 그랬나 봐요. 아,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하시네, 근데. 그죠? 코너링 예술이죠, 그죠? 멈추질 않으셔. 어? 어우, 신나, 어우, 신나. 어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예. 네. 저기요, 내려봐요. 아니, 제가 이렇게 혼자서 꽃 구경하고 있는데 앞에서 계속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더라고요.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아.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기차 내려서 나랑 얘기 좀 해요. 네. 두 분 그러면 커플. 네. 아, 좋겠다. 아, 오늘 축제 어떻게 알고 왔어요? 우리. 아, 맹방으로 잉시. 남자친구 갑니다. 맹! 맹방에 여자친구와 같이 놀러 왔더니. 어, 맹방에 여자친구랑 같이 놀러 왔더니. 방! 방긋 웃음이 나오네요. 유채꽃 오빠 많이 놀러 가세요. 네, 여기까지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 유채꽃. 둘 중에 뭐가 더 예뻐요? 하나, 둘, 셋. 됐다. 가요. 철수! 우리 철수, 철수, 철수. 철수해, 철수. 이렇게 분란을 만들었으니까 됐습니다. 할 일 다 했어요. 네, 좋아요, 아주. 축제를 구경하던 중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와, 야, 이분들 보세요, 이분들. 야, 아니, 야, 유채꽃 축제 오늘 최고의 베스트 드레서들을 제가 모셔 보겠습니다. 아유,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여기 쪽 보세요. 아, 그럼 다 가족분들이세요, 이렇게? 아, 네네. 야, 가족분들이 이렇게 옷을 다 맞춰 입고 오셨구나. 근데 옆에 계시는 분은 아, 제 와이프요. 네, 옷을. 아, 어제는 입고 오늘은 아, 어제는 입었었는데 어제 뭐 먹다 흘려서 그죠? 네네. 네, 그런 걸로. 우리 가족분들 어떻게 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희 어머님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큰형님, 네. 형수님, 네. 저희 막내 동생, 네. 그다음에 저희. 아, 삼형제입니다. 와, 아, 효자들이네. 어머니 좋으시겠어요. 효자들이네, 그죠? 우리 아들도 효자죠? 그럼요. 아니, 다른 데도 많았을 텐데, 네. 이 삼척 맹방 목표로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여기 꽃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아, 꽃이 많다 그래서? 네, 여자들이 꽃을 네. 좋아하잖아요. 아, 그것도 우리는 여자를 쫓아다녀야 되니까. 꽃만 있겠어요? 어여쁜 소녀들도 있죠. 아유, 와, 역시 이 꽃밭에 오니까 아우, 꽃들이 아주 감사합니다. 아우, 우리 꽃 같은 어머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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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도 너무 좋아. 올해는 어. 작년 그전보다 올해 이 향기가 맡아보세요. 너무 짙어요. 예, 네. 맡아보세요. 오. 몰랐죠? 어, 몰랐어요. 아니, 어. 향을 맡아볼 생각을 안 했네.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너무 좋아. 오. 한년 만에 보니까 진짜 너무 저기 즐거워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그 제주도 아. 갈 필요도 없고 삼척에 이 아름다운 유채꽃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아니,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렇게 어머니들끼리 오셨잖아요. 어떻게 예쁜데 오면 집에 계시는 남편분은 생각 안 나세요? 생각나지요. 이제 다음에는 또 남편하고 같이 와야죠. 아, 진짜로? 네. 진짜죠? 네. 맹방 유채꽃 축제 너무 예뻐요. 와, 아, 여러분 역시 아, 예쁜 꽃을 보니까 기분이 아주 기분이 빵긋빵긋합니다. 어, 비누방울도 뭐 이렇게, 어, 너무 좋다. 어, 근데 저기 웬 라디오 부스 같은 게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 네. 어, DJ, DJ예요, DJ. 안녕하세요, 거기 다녀왔어요. 어, 이게 뭐지? 네. 감미로운 오. 목소리와 찰떡 같은 선곡에 홀리듯 향했습니다. 꽃 구경하고 있는데, 와, 어디서 이렇게 명곡들이 흘러나와 있었거든요. 이 DJ 박스 윙바디 트럭으로 전국을 다닌 지가 13년 되었습니다. 와, 13년. 유채꽃을 보면서 아, 들을 만한 노래, 추천해 주실 만한 노래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네.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혼자구나. 혼자서 꽃밭을 볼 때 네. 다음에 네. 사랑하는 사람과 네? 같이 함께 들을 만한 곡 그런 바람을 담은 곡이 있는데 네. 정훈이 씨의 꽃밭에서 꽃밭에서 이렇게 좋은 날에 둘이면 둘이어서 좋고 혼자여도 뭐 어때요. 유채꽃과 감미로운 음악이 함께한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 좋다. 호준 씨, 그래도 내년에는 꼭 둘이 돼서 오세요. 자, 꽃 구경할 때는 몰랐는데요. 이렇게 축제 현장으로 들어와 보니까 정말 많은 관광객분들께서 4년 만에 열린 유채꽃 축제를 즐겨주고 계십니다. 역시 이렇게 사람이 북적북적거리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야 축제 아니겠습니까? 축제. 좋다. 너무 좋네요. 꽃도 많고 진짜 날씨도 좋고 애기도 좋아하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가장 좋은 건 일단 셋이 왔다는 거 그리고 꽃이 너무 예쁘다는 거.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는 삼청 맹방 유채꽃밭에서 축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봄꽃나들이 장소로 삼청 유채꽃 축제는 어떨까요? 맹방으로 유채꽃 보러 놀러 오세요.